예,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가족국을 섬기고 있는 최시정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보조자의 우리 새가족분들을 앉아 계셔서 저희가 기둥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사실 1분단, 2분단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3분단 쪽은 조금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구조상 좀 불편하신 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쪽에 우리 이 테이블을 조금 이렇게 사선으로 놔도 아마 조금 저쪽 계신 분들이 여기 사실 앞에 뻥 뚫려 있거든요. 아, 요 자리 좀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좀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 프린트물 유인물 못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예,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 사역자 분들이 프린트물 나눠주실 거예요. 예, 혹시 간혹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새가족 사주교육반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희 새가족 사주교육반은 52주예요. 1년이. 그래서 52주 상설반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특별히 설날하고 겹치거나 이렇게 당일이 겹치지 않은 한은 52주 동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시간에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도 내가 조금 더 메시지를 더 들어보고 싶어요 하면 언제든지 출석 체크 안 하고 청강으로 편안하게 들어와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이런 기동 용어들이나 예배 자체가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제 제가 항상 유치원이라 얘기하거든요. 학교 가기 전에 우리가 글도 배우고 미리 좀 알고 가면 학교가 수월하듯이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서 이제 기초적인 것도 듣고 가면 아, 그때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해서 훨씬 예배 은혜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제 예배 자리로 가셔야 되지만 여기서는 저희들이 좀 기초를 닦아드리는 그런 시간이고 또 예원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조금 맛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주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우리 교회에 뿌리 내리는데 약간 디딤돌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 사주교육반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3가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셋째 주잖아요. 그래서 항상 3가 나가고 다음 주 넷째 주면 4가 나가고 그러면서 또 첫째 주 되면 또 1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주차에 맞게 과도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빼먹고 저 다다음 주에나 올 수 있어요 해도 기본적인 메시지를 같이 돌리기 때문에 내용만 살짝씩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쩌다 빠져서 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4주 연속 올 수 있는데 굳이 빠지지는 마시고 그래도 4주 연속으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오늘 다 까먹으셔도 돼. 근데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목을 떠올리다 보면 아 가만있어 봐 영적 싸움이 뭐라 그랬더라 조금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할 때 뭘 기억한다? 제목 기억한다. 제목. 그래서 오늘 적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갖고 이렇게 교회도 나오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신앙생활은 뭐다?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거의 초딩 글씨예요, 여러분. 글씨가 엄청 크죠? 자,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줄여서 에브로 적고요. 6장 12절 말씀. 자, 우리 나눠드린 교안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것을 합독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부부싸움도 하고 자식들하고도 싸우고 또 회사 가면은 경쟁자들도 있고 또 학교 가거나 세상에서 보면은 왼수도 있어. 참 미운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요. 사람들과의 어떤 혈과 육, 싸움도 우리가 뭐 많이 싸우지만 진짜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데 우리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딱 왔는데 뭐 신앙생활은 은혜입니다. 뭐 신앙생활은 축복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턱 왔더니 싸움 빡질 얘기부터 해. 아니 뭐 교회 왔더니 싸움을 가르치고 그래야. 근데 욕은 안 가르쳐요. 욕은 가르치지 않는데요. 영적 싸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자, 저도 목사지만 이왕이면 좋은 얘기, 막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좀 감동어리, 막 눈물 쫙 흘리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멘트를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한 주간 내 삶 속으로 들어가시면 치열하지 않으세요? 진짜 피 튀기잖아요. 누군가를 밟고 서야지 내가 먹고 사는 거고 굉장히 피 튀기는 이런 레드오션 같은 현장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한 주간 삶이랑 이렇게 이분화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너무 좋은데 이제 교회 문 나서는 순간부터는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열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신앙과 삶이 이분화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이 신앙이 그대로 한 주간 내 삶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피 튀기는 삶의 현장에 산다 하더라도 거기서 승리하는 비결을 교회에서는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와서 막 은혜 받고 끝나고 한 주간 삶은 지지리궁상으로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 그 주일날은 또 와가지고 웃고 가고 그 다음날부터는 또 너무 힘들게 살아. 그럼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지. 그 뭐 헷갈리게 두 번을 그렇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승전가를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싸우래. 여러분들 싸움 잘하십니까? 싸움 잘하시는 분들 많대요. 근데 저는 싸움을 잘 못해요. 저 욕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잘하게 생겼어요. 예, 저 좀 착하게 생기려고 좀 이렇게 분장하고 왔는데 뒤통난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욕을 잘 못해요. 욕도 잘 못하고 싸움도 사실 잘 못해요. 근데 착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못됐어. 속은 막 욕심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싸납게 못해서 그렇지 참. 근데 하나님이 제가 육의 싸움을 잘 못하니까 영적인 싸움은 또 잘하게 하셨거든요. 자, 영적 싸움을 싸라 그러면 저같이 싸움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영적인 싸움은 룰이 있어요.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있어요. 대신 싸워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대신 싸워주고 그 다음에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에요. 아, 그럼 이거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굳이 안 싸워도 싸워줄 사람이 대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승리가 확신되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로 치면은 이미 이긴 게임을 보는 거와 같습니다. 아니 뭐 이런 싸움이 다 있대요.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들어가는 이야기에 지구병동이라는 말을 제가 넣어드렸어요. 이건 보면 인간이 존재하는 한 싸움도 전쟁도 그쵸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지구가 지금 거대한 병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아파요. 육신적으로도 아파요. 생각과 마음도 우리가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환경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또 안 좋은 일 겪으면서 트라우마라는 것도 생기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가 다 병동이 막 이상한 기온도 그렇고요. 아니 제가 봄옷하고 가을옷을 입을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추운 것 같아서 봄옷을 아껴두다 보면 금방 더워져. 그리고 이제 가을옷 입어야지 입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더운 것 같아. 조금 쌀쌀해지면 입어야 되는데 훅 추워져.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요. 그냥 우리가 이제는 여름 겨울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런 이상기온이라든지 또 각초의 이런 전쟁들의 소식들을 볼 때 지금 지구가 병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을 이 모양 이꼴로 만들었을까? 정말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을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영적 실체 오늘 요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법 없이 살 정도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은 풀리는 게 없는 거야? 하나님 그럴 수 있어?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의뢰의 하나님께 많이 원망을 하지만 사실은 내 인생을 존먹고 도둑질을 하는 내 인생을 담 넘어 들어오는 이 도둑놈 같은 이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영적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1번에 보시면 이 시대는 지금 재앙을 만난 시대고 또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서조차도 정확한 영적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서 저는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서 이게 전도지 주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왕년에 다녀봤어요. 근데 교회 다녀도 별거 없대요. 교회 다녀보니까 더 못된 사람들 거기 다 모여있대요. 그래서 교회 되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나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예수 한 번도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긴 갔는데 지금 굉장히 뭐가 시험이 든 거예요. 일단은 뭐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돈으로 사기치고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인격도 더 그 모양 그 꼴이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 가서 사람들 때문에 많이 시험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부터가 천사는 아니에요. 저희는 그나마 예수 믿고 조금 착해진 거예요. 예원교회 사람들 천사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대상 거기까지예요. 그나마 예수 믿고 검정색인 사람이 예수 믿고 조금 회색돼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예원교회 오면은 뭐 다 천사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사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저는 항상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 안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투명해서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 저분 지금 나를 쳐다보면서 저 목사 지금 이렇게 말이 많아 말은 이렇게 빠른 거야. 저 여자 뭐야? 어머, 나를 욕하고 있잖아. 막 이러고. 사실 이래도 우리가 사실 100명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나도 100명 다 못 품는데 누군가 나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어떨 땐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드는데 사람은 만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언교회 오셔서 말씀으로만 힘을 얻으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흘려보내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한테 다 이르셔.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셔. 나는 은혜 받을라요. 이거 생각해야지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까지 까먹으면 내가 피해자가 돼요. 보란 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여러분 오늘 영적 싸움이라는 거. 자,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저 이번 주에 닭 먹었거든요. 닭. 근데 닭 영혼이 있으면 큰일 나요. 이런 우리가 닭고기, 개고기,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이런 동물들은 육신의 호흡은 있어요. 그래서 뚝 끊어지면 끝나. 그리고 정말 한 줌의 흙으로 가잖아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한 줌의 흙으로 분명히 가요. 그래서 뿌려지기도 하고 납골당에 모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까지 같이 죽어버리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비전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존재는 동물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언어라는 걸 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어로 사용하는 거는 인간이잖아요. 물론 앵무새가 흉내도 내고 하지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영적인 문제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또 영적인 실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탄, 마귀,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라는 영적 실체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실체와 영적 싸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믿음이 좋아서 다닌 게 아니라 그냥 또래 문화가 엄청 좋았어요. 제가 쌍둥이인데요. 쌍둥이 언니랑 교회 가면은 그 당시 문학의 밤이라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럼 그 문학의 밤 행사할 때 쌍둥이니까 딱 교회에서 마이크를 둘이 딱 줘. 우리 둘한테 딱 줘. 그럼 우리들이요. 그때부터 제가 좀 약간 이런 끼가 있었나 봐요. 막 약간 웃겨야 되는 막 그런 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문학의 밤에서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하하 뭐 이러면 막 깨악 막 웃는 거야. 막 쌍둥이 언니랑 둘이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어떤 막 믿음이 있거나 막 하나님을 너무 믿고 싶어 이런 마음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인간이 영적 존재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영적 문제로 봐야 돼? 사탄마귀라는 영적 실체가 있어? 그 실체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이거 저는 그 교회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런 거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딱 대학교 졸업반 되니까 우리가 이 취사병이잖아요. 완전히 이 취업에 대한 거 다 친구들 취업했는데 저만 남았는데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교회를 탈출하거든요. 굉장히 좀 신학적으로 방황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한테 축복 얘기 많이 해주고 뭐 교회 오면은 뭐 병도 낫고 뭐 돈도 생기고 막 안 되던 문제 쫙쫙 풀려요. 막 오시오 막 이러고 싶은데 솔직히 저는 좀 사기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암 걸리시는 분들 있고요 목사도요 건강관리 안 하면요 다 똑같이 코로나 걸리고 암 걸려요. 내가 경제관리 잘 못하면요 예수 잘 믿어도요 경제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을 갖고 있어요. 영혼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만 우리의 육이라는 건요 언제든지 관리 못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몸살 걸리고 감기 와요. 예, 그리고 돈 문제 터질 수 있어요. 내가 음식이나 건강관리 못하면 암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적됐다가 그게 질병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모든 문제 다 없어진다더라. 저는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가 와도 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내 인생이 실패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도 어떻게든 자꾸 축복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증인 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문제라도 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든든하게 세우는 발판은 분명히 되어질 거예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왔다가 다음 주에 저를 안 본다고 해도 요건 정말 제가 진정성을 갖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교회는 요거 알려줘야 됩니다. 요거 알려주는 게 바로 교회인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근본 문제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보통 요 문제는 알아.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뭐 내 우울한 마음, 뭐 공황장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 근본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나와 있지만 지옥, 죄, 사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 문제를 갖고 있어요. 사탄 마귀라는 요 실체에 우리가 꽉 잡혀 있어요. 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돈 벌면 엄청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문제가 또 찾아와요. 내 건강 문제 해결되면 엄청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는 행복해 잠깐. 그런데 근본적인 이 잡초의 뿌리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산 넘어 산이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근본적인 이 잡초의 뿌리 같은 부분,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어요.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경제는 어떠십니까?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가봐도요, 개업 예배를 해드리고 오잖아요. 이런 데도 있었어요. 개업 예배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자 이제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을 줄 알았더니 목사님 여기도 아닌가 봬요. 저 아무래도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개업 예배 하러 갔는데 바로 간판 내릴 얘기. 아마 간판 장사들만 엄청 장사가 잘 될 거라니까요. 그 정도로 사실은 다들 긍긍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저는 저희 집이 워낙 정말 질병, 어려움, 다툼 이런 게 너무 많은 데서 제가 성장을 하면서 그 한이 있어요. 나는 왜 우리 집구성만 이럴까? 그래서 항상 누구 때문에 이런 탓하는 것들이 되게 마음에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우리 엄마도 피해자고 우리 아빠도 피해자구나 이런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롭고 열심히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 뜻과 노력과 상관없이 인생이 굉장히 저희 집 가정을 많이 꼬여 있었고 굉장히 많은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었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돈을 되게 착실하게 모았었어요. 초등학생이 뭔 돈을 모으겠어요. 그냥 세뱃돈 들어온 거 어른들이 용돈 주는 거 그거 모으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 가정에 지금 이 경제 문제를 어린 마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었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뭐 2, 3만 원 모아질 거잖아요. 정말 우리 가정이 빚에 허덕여서 정말 집단 자살을 꿈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 빚의 독촉을 받다 보니까 얼굴이 허옇게 질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구멍 막아보려고 뛰어다니는데 그 초등생이었던 제 마음에 아버지 식사를 대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돈을 모았어요. 100원짜리도 모으고 동전도 모아서 그것도 은행 가서 지폐로 바꿔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몇만 원 모으면은 저 효녀였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저의 이 헌금관 경제관, 물질관. 그래서 저는 절대 허투루 쓰진 않아요. 딴 거는 몰라도 이런 물질관 전기 부분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기입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가정을 봤을 때 사실 저는 너무너무 우리 가정이 의아했어요. 저렇게 열심히 살고 하는데 왜 맨날 저렇게 싸울 거야? 난 부부가 대화하는 게 무조건 다 싸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도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시니까
만약에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본지 알아요? 불륜인가봐요. 초등학교 때 저 그렇게 봤어요. 아니 저 부부가 손을 잡을 리가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를 손잡을 일이 없는데, 그래서 누가한테 사이만 좋아 보이면은 부부를 안 보여. 부부가 뭐 손잡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내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제가 나와 보니까 사이 좋은 부부도 많은 거예요. 그 우리가 좀 같이 안 사는 집도 많은 거예요. 조금 더 영의 눈을 열어보니까 늘 부모 탓, 환경 탓, 내 능력 탓을 했지만 아 결국은 이거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문제였구나. 내가 사단에게 잡혔던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결과였구나. 그 원인을 알고 나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미움이요 약간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엄마 아빠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도 이런 인생은 원치 않았을 건데 우리 엄마 아빠도 피해자였겠구나 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참 많이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정신치료받는 거 요즘은 쉬쉬 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울증, 공황장애들, 자살 충동들 많이 느끼세요. 여러분들 예원께 오신 만큼 여러분 인생에 이제 답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예. 이런 정신과 치료 약들은 더하지나 않게 눌러놓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되게 졸리고 무기력해져요. 근본적인 치료 자체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멈춰놔요. 그 사람들이 좀 멍청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끌려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세요. 저는 그런 자부심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마지막 해답을 찾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제가 여러분들 뭐 많이 꽉 채웠다고 해서 뭐 수당 더 받고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신앙 양심상 목사라면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답을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 안 혼나요. 이 답을 갖고 있고도 얘기 안 해주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적인 거 들으시고 아, 내 자식 놈의 저 문제가 저 도박에 빠진 놈, 게임에 빠지고 저 술 중독에 빠진 내 남편 지지를 말도 안 듣고 저걸 방황하는 저 자식 놈이 여태까지 우리가 그 자식, 그 남편 미워하고 속상해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비밀을 아셔야 돼요.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폐지기 백전백승 사탄, 예, 성경에서는 반역자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 마귀라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성경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표현으로는 사탄, 헬라어로는 마귀, 디아블로라고 해서 같은 의미로 그냥 이거는 언어적인 차이다. 그러나 같은 존재다. 귀신은 사탄의 졸개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탄, 마귀 하면은 귀신 하면은 막 흰 소복에 피 흘리고 막 전술의 고향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막 귀신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구천에 떠돌고 막 하늘 못 풀어서 막 그렇게 죽은 사람. 보통 우리가 그렇게 귀신으로 알아 라고 하지만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진 않아요.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에요. 내 죽은 부모의 모양 모습으로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 속일 수는 있지만 사람 자체가 귀신이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 오늘 알려드린다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자, 저 타락한 천사가 바로 이 사단이고요. 예, 사단은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뱀 속에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마! 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 우측에 보시면, 예, 우측 페이지에 거짓의 아비,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노릇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악한 영들이,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거 인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21세기에 야 우주과학 시대에 무슨 사탄 마귀 귀신 얘기하고 야 이거 너무 시대에 들떨어지는 발상 아니야?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요즘은 너무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 많이 계세요. 그것만 보더라도 아 뭔가 영의 세계가 있긴 있구나. 정말 귀신 들린 자들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긴 있나 보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단은 어떻게 활동하냐. 나랑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사단 아니라니까요. 일단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분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늘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사단이다. 지금부터 너희들을 공격할 거다. 이러면 우리가 오 사단. 그래서 우리가 다 물리칠 거예요. 근데 사단은 광명한 천사라는 것은 때로는 빛의 천사. 너무도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없게끔 나머지는 다 줘. 건강도 주고 육신도 주고 뭐 돈도 주고 다 주는데 결정적으로
구원만은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도 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다 드려 다 드려 다 드려.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이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신자들이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참 창피하고 안타까운데요. 그는 기독교인들이 문인은 기독교인이고 교회라는 건물은 열심히 다녀요.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말씀 듣고 막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막 가슴이 찌릿찌릿해서 돌아오지만 막상 한 주간의 내 삶은 찌릿찌릿한 눈물과 감동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얼마나 치열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이게 힘이 없어요. 영적인 영향력 자체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계에 와서는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영적인 사실 알고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알고 가셔야지 한 주간의 삶도 승리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사단은요. 정사, 이게 이제 정치 쪽이에요. 우리가 정치를 보면은 여당 야당 막 싸움 판이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돼서 세상을 통치하고요.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질병, 고난, 핍박, 가정을 파괴해요. 불신앙과 불평. 뭐 굉장히 다 안 좋은 단어들이에요. 이거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오, 질병이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병도요. 귀신 들린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희귀 불치병들 얘기하는 거지 감기, 몸살, 골절, 뭐 노환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믿는 사람도 다 걸릴 수 있는 질병이고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화전을 쏘아대면서 신자를 공격해요. 요거 굉장히 의외예요, 여러분. 아,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 이거는 착각이세요. 화전, 불화살을 누구에게 쏴요? 사단은 신자, 믿는 자들에게도 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천사 아니라고 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요. 예수 믿지 않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냥 교제하고 내 사업상 그냥 여러 가지 인맥들 맺으려고 동기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뭐 그냥 취미생활처럼 오시는 분도 있고 뭐라도 하나 믿으면 그냥 뭐 마음도 평안한 것 같고 하니까 그냥 쉬엄 이렇게 취미생활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쉬엄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도 화전을 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도 사람한테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또 목사한테도 시험 들 수 있고 또 그냥 교회 와서 시험거리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한테도 사단이요. 불평불만의 불화살을 화전을 빵 쏘면 딱 맞는 순간 내 마음에 의심, 걱정, 불안, 염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해요. 사냥꾼과 이 사슴 비유 얘기하거든요. 두 마리의 사슴이 있어요. 한 마리는 도망갔어요. 한 마리는 사냥꾼의 화살에 맞고 쓰러졌어요. 자, 이 사냥꾼은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도망간 사슴한테 달려가요. 그거 마저 잡아야 되거든. 어차피 화살 맞고 쓰러진 사슴은 내 밥이야. 그건 이따 가서 챙기면 돼야. 근데 이제 도망가고 하나 잡아야지. 자,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이미 화살을 맞아서 쓰러져 있어요. 어차피 불신자는 가만히 놔두면 같이 지옥 가면 돼야.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 아이고, 저 같이 지옥불 떨어져야 되는데 천국 가네. 배는 아픈데, 자, 그럼 사단은 뭘 노리겠어요? 그래, 그럼 너 죽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는 내가 억울하지만 오케이.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분, 한 자녀의 신분 것이 축복, 응답, 축복. 그따가 모르도록 내가 계속 불화살을 쏴야 되겠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냥 왔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고 막 저절로 막 믿음이 자라고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무조건 갔다고 해서 다 우등생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해야지.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교회 믿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영적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최고의 전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도록 속여요. 그래서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인간의 의의, 죄책감, 양심, 신비, 인본주의 막 이런 거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무조건 술, 담배 하지 마. 착하게 살아야 돼. 삐뚤게 걷지 마. 넌 무조건 의롭게 살아야 돼. 윤리도덕 지켜야 돼. 너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래야 돼. 이러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 힘이 없거든 솔직히. 근데 계속 그걸 요구하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아, 지금 술, 담배 좋아하시면 그냥 피세요 여러분.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안 온 것보다 술, 담배 그냥 퍼버도 교회 오시라니까요. 술, 담배가 여러분의 구원을 뺏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안 하시던 분들까지 드시라고 제가 권장하지는 않는데요. 아니 뭐 세상에서도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건강상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술 담배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을 뺏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 담배 끊는 줄 알았더니 또 피는구나. 이놈의 자식 구원 없어. 다시 지옥 보낼게. 아니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술 담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송해요. 착한 놈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죄인인데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보다는 약간 어느 쪽에 더 비중을 실으면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행위로 네가 착하게 사는 꼬락선에 봐가지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렇게 딱 묶여 있지 않아요?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은 편하게 담배라도 빠꾸빠꾸 피고 다 할 건데 도대체 너무 교회를 다니니까 피긴 펴야 되겠는데 불편하거든.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겠어요? 차라리 안, 나중에 죽기 전에 그냥 간신히 믿고 그냥 가고 사는 날 동안은 그냥 캐세라세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사는 게 낫지. 그렇죠? 여러분 일단 부담 갖지 마셔요. 그냥 술 담배 좋아하시면 술 담배 좋아하는 하나님 자녀 되시면 돼요. 아직은 세상에 너무 좋은 하나님 자녀 되시면 돼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이 빈도가 달라지기 시작,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활동 기간이 있어요. 계속 활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요.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사단은 완전히 무적행, 지옥에 갇혀버려요. 그 전까지는 계속 활동하고 기독신자도 건드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도 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요거 사탄 마귀 이 실체를 알았다는 걸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걸 아신 거예요. 와, 우리 가정이 이래서 힘들었던 거구나. 요 나쁜 요 강도가 있었구나. 요거 오늘 딱 기억하셔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인생의 12가지 문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12가지 문제로 우리를 속여요. 근데 사실은 수천 가지인데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2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려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 가지 중심이 나왔어요. 나쁜 말 같지 않아요? 나랑 물질이랑 성공은 저도 좋아해요. 나쁜 단어는 아닌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나, 하나님을 떠난 물질,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성공. 이거는요.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성공과 같습니다. 내가 막 달려는 가는데 그 앞에 절벽이야. 그럼 안 달리는 게 낫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인간이 최고야. 인간 스스로 구원 이룰 수 있고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나 중심의 사상이에요. 자, 물질 중심은요. 돈과 쾌락 중심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요. 돈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돈도요. 여러분 칼도요. 강도의 손에 들린 칼과 의사의 손에 들린 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의사의 손에 들린 칼 메스는 생명을 살려요. 근데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생명을 앗아가요. 같은 칼이라도 누구 손에 들렸니? 라고 다른 것처럼 돈이나 성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돈 좋아해요. 이왕 우리 다 성공하는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냐? 아니면 사단도 얼마든지 성공과 돈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생명을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 주시는 진짜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셔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진짜 성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속, 점술, 우상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우주과학시대를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무속문화, 점술문화는 몇십조억으로 계속 증가를 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하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점집 왜 찾아가세요? 굿을 왜 하세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예수 믿어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다 갖고 살아가는데요. 자, 무속과 점술, 첨단 우주과학 시대의 점술밸리, 점술카페, 점술문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무엇인가 집착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의지하려고 드는 거. 누군가는 자식이 우상일 수 있고 누군가는 물질, 물질이 우상일 수도 있고 누구는 막 난 내 주먹을 믿어!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는 인간은 뭔가 하나에 좀 이렇게 마음을 쏟아야 돼.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잘못된 집착,
네, 인간의 그런 불안감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집착하고 매달리고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불신자 상태가 나와요. 마귀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우울, 조울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 느끼고요. 육신 문제, 건물마다 병원 간판 다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들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세 문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옥행, 후대 문제, 저주와 질병이 그대로 대물림 되어져요. 아이고, 저거는 유전이야. 저거는 그냥 우연이야. 아니요. 중독 가정, 이혼하는 가정, 도박 가정, 바람 피우는 가정, 결벽증 가정들. 희한해요. 그냥 그런 자식들이 또 나와. 예, 암만 가족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질병만 닮는 것이 아니라 내 영 기질도 닮아요. DNA, 육신의 DNA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 닮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문을 쭉 보세요. 내 전처를 내 자식이 밟기를 원치 않았는데 내 자식이 똑같은 또 그 길을 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요. 무속 전문 교회에는요. 5대째 무속 배경의 집들이 있어요. 5대째 희한해요. 그 흐름이 계속 흘러내려. 단명하는 가정은 계속 49, 50을 못 넘겨. 단명해요. 이상하게 자살들이 많은 가정은 자살자들이 또 나와. 이상하게 혈압 가정은 혈압 가정이 나와. 고혈압으로 쓰러질 때는 또 그런 건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DNA뿐만 아니라 영적 DNA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마귀 뜬구름 잡고 뭔 얘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 인생 속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자, 여러분 뒷장을 한번 보실게요. 자, 유일한 해결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영적 싸움에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요, 싸움은요, 금메달 하나 따려면 어떠세요? 무던히도 노력하고 또 내가 승리를 했으면 반드시 패배자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막 싸움해서 막 승리자가 환호를 부를 때 이 진 사람 패배자는 절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막 승리해서 아 할 때 패배자는 상처를 얻어요. 그러니까 세상 싸움은 그래요. 누군가는 살지만 누군가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요 윈윈이에요.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면은 나도 승리하지만 우리 가족도 살아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탄마귀 물리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칠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무기의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것 때문에 저희 가문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겪어봤거든요. 여러분, 술꾼인 남편, 폭력을 쓰는 가족들,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또 아침마다 내 가슴을 누르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문제들 얼마나 많으세요. 거기서 예수 믿으란 말이 솔직히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그래서 보통 나중에 좀 급한 일 마무리되면 나중에 좀 살만하면 그때 예수 믿을게요 라는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 마음 되게 많이 이해되어져요. 저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전도할 때 다 밀어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물 떠난 물고기가 나중에 행복해지면 물속 들어갈 테니까 놔두세요! 이런 똑같아요. 뿌리 뽑힌 나무가 나중에 열매 맺고 내가 좀 살만하면 땅속 들어갈 테니까 놔두셔! 이거랑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먼저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야지 뭐 자라든지 말든지 열매 맺든지 할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먼저 들어가야지 거기 모든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다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미루지 마셔요. 일단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까지는 이름, 그리스도는 우리가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최수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목사라는 일을 하듯이 이름과 직분이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 지옥, 아까 말씀드린 죄, 사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 이거 교회에서 말해줘야지. 막 헌금 많이 걷고 막 교제하고 봉사하고 막 일 많이 시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답을 교회는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의 역할,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피라는 지우개로 여러분의 죄를 싹싹 지워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보이지도 않지만 요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참 왕이라는 이 권세를 갖고 오셔서 요 사탄, 마귀 다 물리쳐버리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요거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받고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싸움 무조건 승리해요. 영적 싸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너무 큰 폭력 문제가 있거나 자녀가 정말 여러 가지 중독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 보통 이놈아 네가 죽고 내가 살자 막 보통 네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거면은 뭐 맨날 머리 박고 싸우면 되는데 절대 이 중독의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는 내가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꺾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통해 역사하는 내 남편을 통해 역사하는 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예를 들면 알코올 문제를 알코올은 뭐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자체를 꺾으시면 안 돼요.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찾다 보니 이제 그게 가까이 술이 있어서 먹다 보니 술을 좋아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법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상담 심리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중독 쪽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면 술을 좋아해서 알코올 중독 되지 않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힘든 마음을 잊고 싶으니까 이 상황을 부인하고 싶다 보니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술이 있었던 거고 아이들은 옆에 게임이 있었던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거 갖고 막 노는 아이 장난감 뺏으면 으악 울어. 그런데 더 재미있는 장난감을 쓱 넣어주면은 이거 안 뺏어도 내려놓고 이거 갖고 놀아. 우리는 보통 막 이거 뺏으려고 그러거든. 너무 자식아 이거 내놔 내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이름을 사용하시면 돼요. 육탄전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의 중독 문제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를 통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꾸 싸움박질하게 만들고 하는 누구? 사탄.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런 모르셨죠? 전에는 이놈은 웬수야 이거 사람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서로 이게 의의만 나요. 계속 이 관계만 안 좋아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아이고 이 술 먹는 마귀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되게 이놈이 교회 다니더니 남편을 마귀라 그러고 이러시면 안 돼요. 조용히 그냥 속으로 하나님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인데 술을 통해서 우리 남편을 어찌됐건 지금 자꾸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술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 마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영적 싸움을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들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는 분이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최수성 목사 혼자 떠들어도 안 돼. 맛있는 건 내가 먹어보니까 아 진짜 맛있어 체험을 해야 되듯이 영적 싸움도 아 진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니까 아 진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근데 불면증 때문에 못 잤는데 잠이 오기 시작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뭐 이거는 체험하면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의 마음과 생각, 정신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영접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제 예수 생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오늘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스트레스, 우울한 마음, 힘든 마음들 다 있으실 거예요. 아직 미결상 문제들 많죠? 이제 그 문제 잡히기보다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 꺾어주시고 예수님 이 문제 맡겨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순수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고요. 제가 마무리하는 이야기에 넣어드렸어요. 터널과 동굴의 차이죠. 어느 어르신이 그랬어요. 터널은 사람이 만들었고 동굴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차이는 내가 그걸 원하던 답이 아니었어. 터널은 출구가 있어요. 동굴은 출구가 없어요. 다 둘 다 입구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꽉 막힌 동굴이 인생과 같았어요. 답이 없어. 끝이 없어. 막혔어. 근데 이제는 터널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긴 터널 지나가지만 터널이 길면 길수록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에게 왔던 그 문제의 시간들이 반드시 해결되는 출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내 생명으로,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측에 기도 나누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